국민 10명 중 2명의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다 보면은 한 2050년쯤에는 청년 한 명당 노인 한 명분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죠. 네, 이렇게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직무 능력이 뛰어나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의 인력 활용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관련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김지연 KDI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자, 그 중장년층의 그 고용과 관련한 연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더라고요. 이번 연구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요. 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2018년부터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네. 앞으로 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취업자 수도 그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네. 저희가 과거에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취업자 수도 그거에 비례해서 자연적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네. 한 2022년 말부터는 이 인구 변화가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이제 가시화가 되는 건데요. 네. 이제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올라가는 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잘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게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동시장에도 이제 중장년층 인력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양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네.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네. 이번 연구를 진행을 하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젊은 생산 가능 인구는 급감하고 인구 네. 그 구조가 변화되면서 이제 노동시장에서는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는 중장년 인력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셨군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그 국민 한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우리나라가 진입하게 된다면서요. 네. 네. 정말 빠른 속도로 진입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요. 그 고령, 뭐 노인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유엔에서도 노인에 대한 정의를 좀 바꾸고 있고 각 나라마다 이제 노인의 그 정의가 좀 달라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65세 하면은 각종 뭐 경로 우대라든가 이제 노인의 그 지위에 들어서게 되는데 65세 돼도 굉장히 젊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네,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 55세, 뭐 60세 이런 분들 봐도 한창 일할 네. 때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은 계속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일을 해서 계속 소득을 갖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저희가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은퇴 후의 기간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은퇴 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제 더 오래 일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셨을 맞습니다. 거고요. 맞습니다. 이제 네. 또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중장년층은 뭐 건강 상태라든가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일할 역량 또한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중년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나이를 몇 세부터 몇 세를 신중년층이라고 하나요? 어떤 데서는 50세부터 64세, 어떤 곳에서는 또 55세부터 64세 좀 다르게 얘기해서요. 뭐 예, 그렇게 좀 그 기관마다 뭐 연구마다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55세에서 64세 네. 정도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그런 신중년층의 30.3%가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일 정도로 상당히 학력도 높다. 지금 이렇게 네. 나오고 있던데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 쓰신 거 보니까 최근 5년간 이 55세 이상의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50.9%에서 2.9%포인트 상승한 53.8%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주위에서 또 보면
이렇게 안정된 직장에서 60세까지 뭐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55세쯤에서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55세 이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늘어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을 해서 처음 이제 갖게 된 일자리에서 쭉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제 여러 개의 일자리를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 네.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이제 생애 주 직장 이렇게 부릅니다. 네. 네. 이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면요. 이 생애 주 직장을 떠나게 되는 평균 연령이 남성은 51.1세, 네. 여성은 47.8세로 상당히 이른 편입니다. 아. 55세 이전에 직장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고령층 경활률을 보면은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데요. 경제활동률. 네. 네.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시면은 OECD 평균이 13.4%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37.3%로 지금 훨씬 높은데요. 네. 이 두 가지의 지표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55세 이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는 게 이제 50대 초반에 기존 직장을 나와서 아. 이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제 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그 중장년층 취업자분들에게 이제 현재 직장에서의 근속 연수를 조사를 해보면은요, 이제 5년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직장에서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55세, 그러니까 생애 주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 55세 이상에서 주로 갖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일까요? 제가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일자리를 어떤 직무를 주로 수행하느냐 네네. 이제 이 관점에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제 직무라는 게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젊은 연령층은 수학적 분석이라든가 추론, 정보 처리 이런 분석적 업무 그리고 협상, 조직 관리 이런 사회적 업무 비중이 높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주요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모습이 관찰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50대 무렵에 일자리의 직무 구성이 급격하게 달라져서 50대 이상 취업자의 경우에는 단순 반복 업무라든지 네. 이제 육체 노동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그런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50대 무렵에 생애 주 직장을 떠나면서 이제 일자리가 기존에 했던 일자리 아닌 다른 일자리를 찾는 거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네. 보시면은 되는데 이제 제가 퇴직이나 실직을 경험한 이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전 일자리랑 새로운 일자리 직무 구성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젊은 나이에 이직을 했을 때는 기존의 일자리하고 직무 구성이 비슷한 일자리로 재취업을 했는데 이제 50대 이후에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네. 직무 구성이 급격하게 바뀐 단순 반복이나 이제 육체 노동 쪽에 일자리에 재취업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큰 틀에서 직무를 다섯 개로 해서 분석, 사회, 서비스, 반복, 신체 이렇게 네, 하셨는데 그렇겠습니다. 30대, 40대까지는 분석, 사회, 서비스를 많이 하다가 50대에 이제 기존의 일자리를 나와서 다른 거 할 때는 반복이나 이제 신체, 네, 육체 노동 같은 일을 많이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혹시 남성과 여성 간에도 조금 그 비교 연구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그 직무 구성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그 시기가 남성보다 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남성은 50대 무렵에 직무 구성이 크게 달라졌다면은 네. 이제 여성은 그거보다 더 이른 시기인 30대 또는 40대에 직무 변화를 겪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이 여성 40대가 출산 육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현상이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이건 그러니까 몇 명을 어떻게 그 샘플로 해서 조사한 건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이게 제가 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를 하는 네. 그 노동 패널을 중심으로 그거를 그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한 거고요. 네. 지금 남성 12,866명과 아, 여성 네. 1,676명 이제 이분들의 그 생애 주기를 추적을 해서 제 연구를 진행을 한 그럼 것입니다. 그럼 꽤 기간 동안에 그 고용 패널을 보고 하셨겠네요. 네. 1998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자료가 가용을 해서 네. 사용을 했습니다. 네, 언뜻 듣기에 나는 원래부터 반복적이고 신체적인 업무가 좋다 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분석적인 업무라든가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하시다가 원치 않는데 이제 반복이나 이제 서비스 신체 쪽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55세 이상이 선택하는 일자리가 아주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어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임금 수준 측면에서 보면 이 고임금 일자리일수록 분석 업무 그리고 사회적 업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네. 지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업무들을 덜 하는 일자리에서 일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로 옮겨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년 이후 일자리의 질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실 그 전문적인 일을 하다가 원래 그런 능력은 있는데 단순히 나이란 이유로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 인력 자본이라 그럴까요?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손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분석 업무가 필요한 일자리가 있는데 그 분석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근로자가 그 일자리에 매칭이 되는 게 이제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요소들을 이제 최대한 통제를 해서 도출을 한 결과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중장년층 분들 중에 이 분석적 업무, 사회적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이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낭비되고 있는 인적 자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제 요즘 워낙 젊은이들도 취업하기 어렵고 제 주위도 친척 아이 중에 굉장히 공부도 잘했었는데 코로나 3년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젊은이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마당에. 아, 그동안 한 20, 30년 열심히 뭐 일하고 많이 벌었는데 또다시 또 좋은 일자리에 욕심내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이제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굉장히 다른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직무가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는 관계다. 이제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제 연구는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이제 같은 회사에 다닌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금의 연공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나이가 들매 따라서 이제 생산성과 임금에 좀 괴리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청년층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네.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제 그런 거를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직무 분석을 하셨을 때 이제 아까 생애 주 직장이라 주 업무라고 그러셨나요? 주 직장. 네. 이제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때 이렇게 자기가 했던 그 직무 내용이 우리나라 그 50대 중장년처럼 그렇게 바뀌나요? 어떤가요? 그 좀 비교도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미국 사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이 중년 이후에 직무 내용이 급격하게 바뀌는 현상이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년 이후의 직무 단절이 그 생애 주직장에서 조기 퇴직하는 현상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네.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이 조기 퇴직 현상도 관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50대 이상 근로자들은 현 직장 근속 연수가 굉장히 짧잖아요. 5년 이하로. 근데 이제 미국의 50대 이상 근로자들은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으로 훨씬 길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거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건가요? 조기 퇴직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직무 단절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직무 단절이 심하게 나타나는 게 네. 다른 변이는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아, 네네. 네. 그 저는 이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네. 이제 노동시장 우리나라 노동시장만의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이게 그 50대 정도의 그 조기 퇴직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계속
재직하던 일자리에 남아서 네. 기존에 하던 직무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조기 퇴직을 하면 네. 그 같은 퀄리티를 가진 일자리로 다시 재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또 직무 단절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바꾸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건 조금 이따 여쭤보고 일단 그 안정적으로 직무 연장을 위해서는 그러면 정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지금 보고서에서 결론으로 제시를 했는지요? 일단 지금 제 연구 결과를 보면 네. 직무 단절이 한창 나이인 50대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는 그 법정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사실 현재 법정 정년이 너무 낮아서 50대의 조기 퇴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볼 수 네,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령화 시대의 은퇴 시점을 늦추는 거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법정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들은 상당히 소수. 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 생애 주 직장에 머무르는 기간을 늘려서 이게 조기 퇴직을 예방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고령자 계속 고용에 있어서는 그 법정 정년 연장보다 네. 이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조금 더 나은 네. 대안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법정 정년 연장은 기존의 고용 계약 내용이 계속 네. 가게 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연공급제를 채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조금 과다해질 수가 있고 그게 네. 또 신규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경우는 근로조건의 조정의 여지가 있기 네, 때문에요. 네. 이 정년 연장보다 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미국의 같은 경우에 직무 단절이 좀 우리보다 덜하다는 게 애초에 연공서열식의 어떤 임금 제도가 아니 이기 때문에 그게 더 융통성 있게 돼서 네, 연장을 오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아까 여쭤봤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령보다는 뭐 직무의 내용이라든가 성과 이런 쪽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임금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도 연공서열 임금 제도보다는 좀 그걸 좀 바꾸면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은 네. 임금 체계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부모와 자식들의 이제 세대 갈등도 사실 깊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신 그 보고서를 보면 결국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감소가 되니까 결국 누군가라도 일을 해줘야지 미래의 어떤 나라를 그렇죠. 나라 살림을 네. 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세대 갈등이 계속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하면 그 대신에 누군가가 채워줘야 또 나라가 돌아가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네,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지금 같은 임금 체계가 체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제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 네. 그러면 지금 분석적 업무나 사회적 업무를 할 사람이 부족해지는데 네.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고용하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네. 또 이제 그렇게 조기 퇴직을 예방하는 것이 임금제 제도 개편을 통해서 청년 고용에도 결국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 이렇게 소수의 근로자들만이 정년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청년들로서는 그래서 그 소수의 근로자가 되기 위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그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네. 이게 그 처음부터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좀 긴 시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는 것 때문인데요. 네. 이제 앞으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성의 경우는 조금 좀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력 단절, 네. 출산,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네. 경력 단절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 가정 양립 정책을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더 지원을 확대를 해서 네. 그 일이랑 가정을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게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게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은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쪽에도 그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연구 결과가 우리 사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지 끝으로 한 말씀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은요. 네, 그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저희 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노동력 부족 현상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중장년 인력이 양적으로는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지만 이제 이번 직무 분석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느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 조기 퇴직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들을 좀 개선을 해서 네. 이 근로자들의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책 당국과 기업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연 KDI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